안녕하세요. 옆집 언니 마지입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제품 중 제일 많이 사용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환절기에 꼭 필요한 고리가 달려있는 원형 차망입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로는 보리, 옥수수, 현미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이 차망을 사용해서 보리나 옥수수에 우엉 조금 넣고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른 아침과 밤에는 아직 쌀쌀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겨울부터 쭉 보온병에 담아두고 식사 후 따뜻하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수로 2리터 마시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차로 마시니까 물 마시기가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좋고요. 따뜻한 느낌의 감성이 가득한 나무수저입니다. 천연 옷 액을 칠해서 방수, 방습 효과가 있어서 오래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방세제로 씻으면 나뭇결 사이로 세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수저라 가볍고요. 실타래가 감겨져 있어서 2,000원대 수저 세트가 고급스럽기까지 한 제품입니다. 면요리 먹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좋습니다. 요즘 다이소의 그릇들 보셨나요? 모양도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 접시이고요. 화이트 그릇은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사이즈라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반찬이나 디저트 담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흔하지 않은 도자기 재질의 와인잔인데요. 아담한 크기 때문에 와인잔뿐만 아니라 막걸리 잔으로도 좋고요. 아이스크림 컵으로 사용해도 잘 어울리는 만능찬입니다. 이 가격에 구입하기 쉽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티백으로 된차한잔 마실 때마다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걱정을 없애주는 입구가 넓은 미세 필터 스텐 차망입니다. 컵의 높이와 넓이에 상관없이 다잘 맞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차망은 입구가 좁아서 찻잎을 넣기가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이 거리형 스텐 차망은 입구가 커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차망이 미세 필터라서 찻잎이 새어나오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우려집니다. 겨울 지나고 나뭇잎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가성비 좋고 효과도 좋다고 소문난 다이소의 화분 거름을 구입했습니다. 아미노산을 주원료로 하는 유기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싱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작은 플라스틱 스푼으로 한두 스푼 골고루 뿌려주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작은 화분은 다섯 알갱이 이하로 주라고 하더라고요. 화분 거름 뿌리고 나서 베란다가 정글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